안녕하세요, 면도크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탕 좋아하시나요? 저는 중국에서 한 반년 살았었는데 그때 마라탕 마라샹궈 이런 음식이 꽂혀가지고 엄청 좋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몇 번은 꼭 마라탕을 찾아서 먹습니다. 옛날에는 마라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마라탕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최근에 마라탕 안에 면이 들어가는 마라탕 면을 먹어봤는데요. 근데 맛이 딱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이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갈 식당은 서울숲 갤러리아폴의 근처에 위치한 중국 면 요리 김섬 요리 전문점 서우면가입니다. 열심히 반죽을 하고 계시는 셰프님도 보이고요. 우선 입구에 있는 메뉴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면 요리 전문점답게 다양한 면 메뉴들이 많았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그런 메뉴들도 보입니다. 식당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신기했던 거는 칭따오 흑맥주가 있었습니다. 이게 흑맥주 중에 진짜 맛있는 흑맥주인데 웬만한 곳에서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발견해가지고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저는 면 요리 중 가장 인기 있다는 마라탕 면을 시켰습니다. 네, 음식이 나왔습니다. 첫 인상은 굉장히 푸짐해 보였습니다. 마라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알텐데 원래 마라탕을 먹을 때는 저희가 직접 재료들을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맛있는지 몰라가지고 매번 주문할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곤 했었는데 여기서는 맛있는 걸 알아서 다 넣어주니까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재료들도 굉장히 풍부해 보였고요. 면은 소면인 것 같았습니다. 고기는 양고기랑 아롱사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는 마라탕에 들어가는 소스인데 매운 거를 좋아하면 더 넣어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국물을 한번 먹어보니 딱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보통 마라탕을 드실 때 그 입을 얼얼하게 만드는 그 마의 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마라탕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먹었던 마라탕의 맛은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라공방이라고 맛있는 마라탕집이 있는데 거기랑 약간 비슷한 맛이었습니다. 우선 국물의 맛은 적당히 맵긴 했었는데 이게 입이 얼얼해지는 그런 마의 맛은 많이 없었고요. 면은 평범한 소면이어서 그냥 무난했고요. 이게 마라탕 면인인 만큼 조금 특별한 면이 들어가면 어떨까 했었는데 그냥 평범한 면이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먹다 보니까 국물이랑 나름 잘 어울려서 괜찮았고요. 오랜만에 먹는 마라탕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정신없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고기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걸 찾아보니까 아롱사태라고 하는데 마라탕에 이런 고기가 들어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제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긴 하는데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안 맵지도 않은 딱 적당한 맵기였습니다. 만약에 매운 걸 좋아하시면 옆에 소스를 넣어 드시면 되고요. 먹다 보니까 자꾸 앞에 보이는 칭따오 흑맥이 정말 먹고 싶었는데 제가 일을 해야 돼가지고 힘들게 참았습니다. 아,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평가를 해보면 엄청 맛있는 인생 맛집까지는 아니었고요. 음식들이 다 기본적으로 맛있었기 때문에 뭘 시켜도 실패는 하지 않을 것 같은 전반적으로 다 맛있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지만 아마 친구나 가족끼리 와서 여러 개 시켜가지고 나눠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식당이었습니다.